안녕하세요. 오라이TV 서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노트10을 리뷰했었는데요. 8월이 노트의 달이었다면 9월은 아이폰의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 먼저 출시하고 한국은 나중에 출시를 하잖아요. 심지어 언제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카더라 설과 루머들 종합해서 이 차세대 아이폰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할게요. 최근 5년간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아이폰 6부터 10S를 보면요. 발표부터 1차 출시, 그리고 국내 출시를 쭉 돌이켜보면 몇 가지 규칙들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팀쿡 아저씨가 짜잔 하고 발표를 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과 홍콩, 일본 같은 나라에서 1차 출시를 하는데요. 6S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규칙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1차 출시가 시작된 이후에 국내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35일 혹은 42일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6S 때는 예외여서 이례적으로 28일 후에 출시가 됐는데, 6S는 말 그대로 이례적인 거고, 나머지 4년은 1차 출시 후 35일 혹은 42일 후에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었어요. 이 공식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9월 10일에 아이폰 발표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그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20일에 미국과 일본과 홍콩 같은 나라에서 1차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35일이나 42일 뒤에 국내 출시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35일 뒤가 되면 10월 25일이 될 텐데요. 저는 42일 뒤인 11월 1일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네이밍 규칙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숫자, 그리고 숫자 S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아이폰 9은 없는 아이폰이 되고, 또 7S, 8S도 없는 아이폰이 되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 단위부터 조금씩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맥 OS거든요. 맥 OS 1부터 9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OS 10부터는 OS 10 10.1, OS 10 10.2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11이 될지 혹은 다른 네이밍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iOS 13 때도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에 트리플 카메라 탑재가 유력하다고 하죠. 유출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거의 확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카메라 하나가 더 생기면 물론 사진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외형적인 변화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양으로 구모델과 신모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하나가 당연히 생겼으니까 뭔가의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잖아요. 자, 애플도 카메라 하나가 더 탑재가 된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카메라만 달렸던 아이폰 XR 같은 경우도 듀얼 카메라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결제가 가능했던 비자, 마스터카드만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페이코 NHN과 계약을 하면서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조심스럽게 애플페이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신용카드가 반드시 승인이 필요했었거든요. 이제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애플페이를 위한 장애물 하나가 해결된 거겠죠.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카드 단말기를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편의점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곳에서 애플페이가 가능한다면 저는 이것만 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와 같은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3주 뒤면 새로운 아이폰 발표가 됩니다. 사실 10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5S
5S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 그리고 6S 같은 경우에는 3D 터치,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10S는 뭔가 뚜렷한 상징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트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탔을 때 굳이 10S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냥 10으로 갈아탔거든요. 따라서 이번 신형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루머들, 카더라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금장이나 케이스와 같은 외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세부적인 것들은 변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예상해본 11월 1일에 국내 출시. 아, 저는 사실 이거보단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올 아이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리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